들을 생각을 하고 다음 이동지로 가려고 지금 버스 정류장을 가고 있어요. 남북버스 정류장으로. 여기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갈 거예요. 그래가지고 거리 상황으로 1.2 km 밖에 안 되니까. 여기 성당은 역시 아침에 여전히 사람이 많네. 어제 비가 와서 그나마 오늘 길거리가 조금 깨끗하네요. 여기 세부시티에 호텔 있으면서 느낀 게 여기는 전체적인 모습이 큰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뭐 중요한 시설들, 부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빼고는 한국의 옛날 70년대, 80년대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. 사회 시스템이 거의 뭐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수준이거든요. 한국이 옛날에 70년대, 80년대가 좀 그랬거든요. 정부가 거의 약간 무정부 상태 같은 느낌이에요. 경찰이 거의 안 보이고, 이틀 시내 돌아다니면서 경찰을 딱 한 번 맞는 곳. 승패드로 요새 앞에서 쉬고 계신 분 한 분 봤어요. 지금 길거리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고 하면 경찰들이 다 잡아가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길거리에서 뭐 혼자서 뭐 뭔 짓을 해도 지금 보면은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.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가 공산주의자들하고 오래 게릴라들하고 오래 전쟁을 하면서 사회가 많이 불안정해지고, 그리고 예전에 정치 부패가 엄청 심해가지고 정치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멜당과 뭐 하여튼 그런 대통령의 그 계엄령하고 뭐 부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너무 엉망이 된 상태에서 공권력이 다 무너지고 견제 세력도 없고 평등이라는 개념도 없고 거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제일 안타까운 건 길거리에서 우울하는 어린애들. 어린애들 정도는 국가가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조차도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. 너무 시끄러워서 그만 찍어야 돼요. 맥도날드 있고 여기가 아마 시티에서 가장 강한 지역 같아요.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아무 정도는. 아, 지금 숙소에서 그 1km를 왔는데 깜빡하고 휴대폰을 안 들고 가 다시 숙소로 가고 있어요. 아,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. 나이 들어가지고 여행 다니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. 지금 휴대폰을 찾았는데, 와, 시간이 거의 20분 넘게 날려먹었네요. 아, 진짜. 그리고 가방도 무거운데. 아이씨. 거의 2km를 걸었어요. 무거운 가방을 메고. 아, 이거 뭐 얼버에서 내려서 2km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, 걸어가려고 그랬는데. 안 되면 그냥 트라이시컬이라도 타야 될것 같아요. 내려가지고.
체력이 있으면 걸어가고 아니면 지하철도 타고.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가 손님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몰이에요. 이몰 이마트 비싸면 뭐 그런건데 여기 코너만 딱 돌면 바로 이제 남부터미널 도로도 크고 이런 데는 좀 많이 개발이 되어 있네요. 입구가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나 봐요. 돌아가라고 그러면. 아, 이게 뭐 어떻게. 이게 엄청 복잡해요, 여기 같아요. 여기 티켓을 사야 되나. 일단, 저, 부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, 마을 버스가 지금 에어컨 없는 버스는 출발했고, 에어컨 있는 버스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, 인터넷에 본 거랑 달라요. 인터넷에서 본 거는 10분에서 타야 된다고 했는데, 지금 11분에 아까 버스가 있었는데, 어디서 타야 되는지는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보고 타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조금 정보들이 인터넷에 본 거랑은 달라요. 쳐도 미리 끊고 들어와야 되고, 인터넷에서는 뭐 버스에 타서 헌칭기로 찍어주던데, 그렇게 안 하네요.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까 그 조사 때는 이제 정의용 수중을 물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. 아, 세야구요. 그리고 이 안에 화장실도 돈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 숙소에서 화장실을 쓰고 오는 게 좋겠어요. 드디어 버스가 온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다 타고 있어요. 아, 여기 진짜 복잡하네.
문석에 와서 옆 옆자리에 애기를 하는 저기 주부가 한 명 가셨는데 애기가 너무 귀엽네. 중간 정류장인데 이거 바다가 보이고 글쎄 보네요. 지금 소변을 누는 거는 무료고 화장실 대변 보는 게 아마 돈 내는 것 같아요. 여기 뭐 음식 파는 데도 있고 들어가고 복잡해가지고 휴게소 맛집 같은데 사람 많네. 근데 지금 버스가 언제 출발할지 몰라서 늦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중요한 앞에 있는 바다인데 사람 보면 수영하는 사람들 음식을 사람들이 보니까 밥 종류를 많이 먹네요. 닭 같은 것도 팔긴 하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안 먹는 걸로. 배도 있고. 오늘 작은 해수욕장이네. 진짜 깨끗한 물 아니면 못 자라거든요.
걸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복잡한데. 아 지금 아 이 큰 도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면도 많고. 아 그냥 트라이시클 탈까 싶기도 한데 일단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한번 가볼게. 그래서 아이 날 먹고 진짜 힘드네. 그 지금 12시 20분에 도착했으니까 출발을 9시 5분에 했거든요. 아 8시 55분에 출발했어요. 그러니까 9시 10시 약 3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. 3시간 반. 생각보다는 4시간 걸린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는 오래 안 걸렸어요. 아, 아무래도 버프를 또 놓고 내린 것 같아요. 아, 뭐, 하나 할 때마다 하나씩 잊어먹네, 진짜. 잊어버리겠네. 아, 이제 3번이 되어버리겠네. 저 밑에 초등학교도. 이제 몰몰 세븐 일레븐 지나서 길로 들어오면 돼요. 아 길은 저기도 바이크 타라고 하는 분 계시는데 그냥 걸어갈만 할 것 같은데 2km만 걸어가면 되거든요. 2km면은 뭐 3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되니까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. 어, 도로는 좀 괜찮은 편이긴 한데 여기도 세부보다는 좀 덜하지만 도로에 비싼 먼지가 제법 있습니다. 길거리 분위기는 밝고 뭐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고요. 그리고 또 걸어가실 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차가 오는 걸 마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.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차가 오는 걸 마주보고 걸어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길거리가 시골치고는 사람이 너무 많이 다니고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좀 시끄러워요. 길거리가 곳곳에 스토어들 있고 생긴 파는 데도 많고 여기 길거리에 개들이 많은데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. 개들이 한국 개들에 비해서는 다 크기가 작고 또 약간 그레이하운드 정도 크기 뭐 모양도 약간 그런 그레이하운드 잡종 같이 생겼는데 그냥 사람이 오면 무관심하더라고요. 아예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. 그러니까 자기 여기도 계속 말인데 자기 집 근처에 가면은 막 짖긴 한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. 벌써 관심이 없잖아. 지나가든 말든. 아유. 아 여기 좀 조용하네. 아우 낮에는 좀 시끄러운 데 싫어해서. 네, 제 숙소 첫 번째 숙소가 도로랑 좀 가까운 편인데
아, 두 번째 숙소도 도로랑 가까운데. 이 정도 교통량이면은 응수로 시끄러울 것 같은데. 아,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다니네요. 다른 건 모르겠고. 여기 중간에 조금 공터인데, 여기만 통과하면 숙소예요. 여기. 중간중간에도 트라이시클이 탈 건지 계속 물어보는데, 뭐 걸어가다가 힘들면 그냥 타로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, 지금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. 첫 번째 속도가 최대한 이쪽에 정착한 곳이랑 가까운 곳에 잡았기 때문에, 원래 해변 끝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거의 한 3km 정도 되는데, 제가 한 2km 정도 쯤에 있는 숙소를 잡았거든요. 그래서 다른 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걸어다니세요. 아, 여기 무슨 기지국 같은 것도 있고. 어, 큰 차 온다. 개들이 막 돌아다니는, 개들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. 아까 말했듯이. 아, 근데 이 길에 뭐 하이킹을 한다거나 뭐 물건을 사러 다니기에는 너무 오토바이가 많아서, 아침에 뭐 할 때는 일찍 갔다 와야 되겠네. 세부에도 보니까 그나마 오전 중에는 조금 덜 붐비더라고. 아, 예. 12시 50분인데 너무 붐비는. 아, 저쪽에 망고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방금, 아, 물어보니까 1kg에 160제로 채소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비싸네요, 생각보다. 내가 카본마켓에서 1kg에 150에 샀는데 160이니까 10밖에 안 비싸요. 여기도 나다나무가 낮게 달려 있는데, 이걸 그냥 손 닿는다고 따서 드시면 안 돼요. 막 뭐라고 하더라고, 옛날에 베트남 갔을 때. 아, 이거 여기 한 빵 가게가 있네. 여기 양계장 같은데 다 저렇게 조금씩 피우네요. 보시면 닭이 엄청 많아요. 고양이가. 아, 드디어 다가가면 되면 농구장이구나. 근처에 카페가 있었는데 보통 한 끼에 한 250페소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250페소면은 한국 돈으로 5,000원. 이거 봐. 어디지? 이거 간판이 없지? 100페소가 2,300원이니까. 250페소면 한국 돈으로 6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, 식사가. 상당히 비싼데.